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정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리스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구름별 여기 엔젤 스노우를 이용해서 바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용할 재료는 브러쉬는 여기 리프롱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게 브러쉬를 처음에 사용하려고 하면 조금 딱딱하게 약간 뭉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브러쉬를 클렌저에 풀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알콜에다가 풀어주셔서 페이퍼에 살짝 이렇게 닦아주시고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조금씩 하면서 잡음이 들어와도 끊지 않고 그대로 갈 거니까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보시면 얘가 이렇게 끈적끈적하면서 점도가 보이실 거예요. 그 아이를 바로 레드 컬러로 이제 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는 발랐다 치고요. 베이스 젤은 발랐다고 생각을 하고 얘를 이렇게 리프롱에다가 동글동글 만드셔가지고 자, 여기서 큐티클 라인보다 조금 더 밑에서 이렇게 두시고요. 양을 그런 다음에 큐티클 위로 조금 올려서 보내주세요. 꾹꾹 눌러서 자, 얘를 처음부터 큐티클 라인에다가 바로 갖다 대게 되면은 아무래도 너무 큐티클 라인이 뚱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끌고 내려올 건데 자, 옆으로 조금 보내주고 여기는 얇아야 되니까 그러고 또 옆으로 조금 보내주고 네, 그런 다음에 가운데로 또 몰고 내려오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옆으로 보내주고 옆으로 보내주고 가운데로 몰고 내려오고 옆으로 보내주고 옆으로 보내주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내려주시면 좀 느린 듯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커버하도록 내려올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앞전에 찍은 거 연장하시는 거 보시면 이렇게 카누티 위에 연장하는 방법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장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는 그냥 손톱에다가 할 때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카누팁에다가 하면서 연장을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양을 조금만 더 하셔가지고 내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요 정도 양으로 손톱에 커브 하실 때는 요 정도 양이면 충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내려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이제 헤어샵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어가지고 저희 신랑이 조금 센스가 부족해서인지 저렇게 조용하게 안 해주고 자꾸 그래요. 자, 이렇게 쭉쭉 잡아당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셀프 레벨링이 되거든요. 구름별은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어가지고 요거만 나오면 이제 나오지를 않아서 뭐 나무별이 좋은지 구름별이 좋은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구름별하고 나무별하고는 완전 틀린 개념이어가지고 나무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글리터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색깔 젤 같이 컬러 젤처럼 생각을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구름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래도 스컵처 젤처럼 나온 거다 보니까 조금 틀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스 만드는 부분에다가 얘를 이렇게 허니콤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복사를 만들어서 리스가 만들어 들어갈 자리에 조금씩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약간 본사에서 만드는 리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로 조금 구도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틀리죠?
자, 요렇게 넣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나눠드리는 그 샤이니즈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가지고 이제 브러쉬를 조금 깨끗이 닦고 나서 핑크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어요. 그 애를 가지고 이렇게 리스 모양처럼 조금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조용하게 찍어드리지 못해가지고. 아, 정말 저희 신랑 진짜 너무 센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래. 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리스 모양이 이제 될 약간 베이스를 생각을 해서 넣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큐어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통들 중에 하나를 그라데이션을 할 건데,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이쁠 것 같아서 271번을 이용해가지고 그라데이션을 해볼 거예요. 자, 브러쉬는 여기 스퀘어 롱으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스퀘어 롱을 가지고 브러쉬를 조금 풀어줄게요. 이렇게 먹여주시고요. 자, 큐어를 하고 나서, 자, 얘가 지금 허니콤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베이직 실을 한번 살짝만 먹여주고요. 아니면 필수굿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든지 요 단차만 살짝 없애줄 만큼, 단차도 거의 없지만 그래도 그 허니콤에 살짝 끼게 되면은 못생겨지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찍는 게 아니면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손님이 계속 와서. 자, 여기서 자, 큐티클 라인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거의 투명한 느낌이기 때문에 한번 쭉 내려주시고, 자,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큐어하고요. 자, 두께를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약간 느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 또 큐티클 라인부터. 자, 이거를 만들 때는 여기 라인이 뚱뚱해지면 절대 안 돼요. 자, 위에 허니콤이 덮이는 건 괜찮아요. 자, 이렇게 내리목에 덮어서 하고요. 제가 이어가지고 영상을 찍어 볼 텐데, 정말 아직까지 제가 그 다 이렇게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지 전화가 오고 택배가 오고 이래서 깜짝 놀래요. 지금 계속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찍으면 저희 신랑도 그렇고 조금 조용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욕심이었나 봐요. 그냥 전 꿋꿋이 찍겠습니다. 안 그러면 전 찍을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큐어를 하고요. 나와서 크게 말해야지. 지금 여러 번 이제 터치를 하죠. 어차피 밑에 그 무늬가 있기 때문에 막 너무 여러 번 막 그렇게 깨끗하게 찍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라데이션을. 그래서 요 정도만 찍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핑크가 살짝 돌게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라가 좀 덜 된 부분은 약간 이렇게 브러쉬로 톡톡 쳐주기만 하면 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스무디를 이제 바를 거예요. 아, 이게 인스타면 제가 잘 들리냐고 물어보겠는데, 인스타가 아니라 유튜브라서 잘 들리시는지 나중에 꼭 애청하시는 시청하시는 분은 꼭 저에게 문자를 한 통만 주세요.
난 이제 크게 말할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요 스무디를 여기다가 무광탑을 발라보겠습니다. 스무디를 이렇게. 자, 그 다른 데서 보시면 이거를 뭐 이렇게 탑을 바르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요. 샵에서 정작 해보시면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무광탑을 바르셔도 무관하시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도 되세요. 그런 다음에 자, 트윙클 애들을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 보면은 트윙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무늬를 올려볼 거예요. 스톤하고요, 진주하고 여러 가지 같이 올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스톤하고 먼저 올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무늬를 만든다고 얘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옆에 스톤을 올릴 때 밑에 바닥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에 지금 리스를 올릴 건데 여기에 동글동글한 애들을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만든다고 여기에 젤이 넘쳐 흘러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올리는 스톤하고 진주가 이렇게 삐뚤삐뚤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올릴 때는 차라리 스톤하고 진주를 먼저 올려주시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허니콤이 돌아 있죠. 여기 동그랗게 그 부분에다가 요렇게 필소굿을 찍어 놓고 이제 진주를 올려 볼게요. 크기가 조금 있는 아이랑 그다음에 진주 하나 더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를 진주를 올려요. 자, 그런 다음에 고정이 이제 되기 때문에 꼭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큐어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하고 요쯤에다가 스톤을 또 한번 붙여볼게요. 스와를 하시고 나서 수화는 크기가 핀셋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동그라미를 생각하면서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은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상상을 해가면서 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스톤에 골드를 조그만한 거 올리면 예쁠 것 같아요. 골드. 자, 여기에다가 막 헤어샵 소리도 들리고 막 완전 난리다. 막 완전 다채롭다. 맞죠? 여기에 골드스톤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작은 거를 하나 더 해볼까요? 잠시만요. 한번 맞춰볼게요. 이쁜지? 여기 옆에다가 하나 더 올려줘도 이쁠 것 같거든요. 반대쪽에다가 골드를 그래서 스톤 골드. 우리 이거는 스톤은 이 크기별로 나오는 건 다이아미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큐어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살롱 스타일에 맞게 조금 찍어보는 거니까. 본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것도 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좀 따라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구름별 트윙클 아이들을 이렇게 빼서요.
점을 빼고, 자, 여기다가 이제 트윙클로 색깔을 만들어 볼 텐데, 자, 조금 이렇게 떠셔서, 일단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로 먼저 조금 크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눈꽃을. 띵글띵글 이렇게 조금 크기가 조금 있도록 그리셔서, 자, 얘가 이렇게 점도가 있는 애다 보니까 조금 두께 있게 올려도 고정력이 있어서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뭐 흔들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작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제 이쁜 아트를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젤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너무 넓어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가운데로 몰리되 만든 다음에 핑큐어로 살짝 고정. 요 정도만 해도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파란색. 잠시만요. 이렇게. 너무 놀랐나 보다. 파란색 아이로, 여기에다가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동그라미.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반대쪽에도 하나 더. 색깔별로 다 쓰셔도 되겠죠? 어차피 세트로 다들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세트밖에 판매가 안 돼서 다들 세트로 구입을 하시니까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큐어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큐어. 자, 한번 해준 다음에 위에다가 덥고룩하게 만들어주셔도 돼요. 한 번에 다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만들고 나서 위에다가 올려주는 게 훨씬 더 볼록하게 만들어지기는 하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는 다른 애들을 넣어볼게요. 저희 구입할 때 드리는 샤이니지 가지고 찍어서 만들어 볼 텐데, 얘가 약간 핑크 하늘빛이 나니까 핑크를 찍어서 샤이니지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놓을게요. 밑으로 내려가도록 샤이니지가 위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줍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리스에 어느 정도 이제 동그란 부분은 완성이 돼가요. 여기다가 이제 다른 거를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큐어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이제 그릴 거예요. 여기다가 바탕에다가 조금 더 편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필소붓을 이용해 하셔가지고 위에다가 편편함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자, 브러쉬 1번을 가지고 필소붓을 가지고 위에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면을 채워주세요. 채워주고, 자, 그 다음에 얘도
펴주고 이렇게 바닥 자체를 조금 더 편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약간 좀 너무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약간 볼록하게도 옆을 보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저 바리깡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예민한 성격. 근데 저희 신랑도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면박을 주고 얘기를 해도 자기 갈길 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면이 확실히 됐는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큐어 해주고 나서 넣고요. 이제 슛라이너를 준비를 할게요. 저는 오늘이 입은지도 몰랐어요. 크리스마스 입은지도 모르고 자네요. 이제 이게 아가씨가 아니니까 별로 감흥이 없이 지내는. 자, 여기 미경화를 닦고. 그런 다음에 자, 1번 통제를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눈꽃을 그려볼 거예요. 헤어샵이 오늘 되게 바쁘네요. 저희는 이제 오후부터 예약이 있는데 아침에 한방 끝내고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놓고 왠지 이제 방송을 할때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세요. 아니면 소리를 끄고 보세요. 제말 듣지 말고. 저는 몰랐는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이거는 이렇니, 저건 저렇니 이런 말.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한테 그런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눈꽃을. 제가 본사에서 한 아트를 그대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보고 싶으신데, 못 보시는 원장님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너무 궁금하다고 그 아트 어떡하냐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려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눈을 이렇게 다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반짝이 그대로 두셔도 괜찮아요. 이거를 그냥 반짝이 옆에 다른 땡땡이로 그리고 다른 걸 눈을 그릴게요. 내가 제일 왕눈이. 최대한 그래서 얇게 그리는 게 좋아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색을 그려가지고 하는 것도 그리고 만약에 이걸 그리는 게 자신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네일 재료 파는 데 보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금색으로 된 거랑 이렇게 흰색 눈곱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안에다가 넣어서 붙이시거나 투명하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거는 자기한테 맞게. 저희 여기가 주거 지역이 되게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되게 많아졌어요. 여기는 네일샵이 없거든요. 헤어샵도 되게 못한대요, 다른 데는. 근데 저희 신랑이 좀 꼼꼼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엄청 감사한 일이죠. 귀여워. 귀엽죠? 그림 그려놓으니까 또 틀려. 제가 화면에 나가서 그린 건 아니겠죠? 구름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카처 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서 쓸수 있다는 게 얘의 장점이에요. 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눈꽃을 그리고 있어요. 얘는 찍고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제가 왼관에서 팁을 돌려서 그리진 않는데, 얘는 좀 돌려서 그려야겠네요. 너무 작아서. 꽃을 그려서 여기다가 하얀색 점을 조금씩 이렇게 찍어주면 훨씬 이쁘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어차피 포니가 고정력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색깔감이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포니,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색깔 있죠? 그러니까 은은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좀 색깔감이 있도록 하고 싶으신 분은 포니의 고정력을 조금 이용해주면 되는데, 색깔을 약간 이런 핫핑크 같은 거 조금만 넣어줘도 훨씬 다르니까. 자, 여기에다가, 자, 포니를 빙글빙글빙글빙글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점도 자체가 많이 묽어져요. 그 아이를 이렇게 찍어서 끝쪽으로 만든 다음에, 자, 요렇게 뭉쳐준 다음에, 사이에다가, 꼭 찍어줘요. 이렇게 꼭 찍어서, 동글동글. 그런 다음에 또그 다음 또꼭 찍어서 그래서 동글동글
꼭 찍어서 동글동글 이렇게 해주면 우리 포니가 고정력이 있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좀 귀여운 느낌이 나요. 오늘 저희 새로운 선생님이 옆에서 귀엽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도 꼭 하고 동글동글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주면 끊어지니까 이렇게 해주고 포니가 이렇게 번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번더 하는데 색깔을 약간 이런 보랏빛이 나는 게 훨씬 이쁠 것 같거든요. 그 리스라고 해서 초록색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은 버려야 돼요. 초록색을 넣어주면 조금 유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비어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생동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다른 아트를 꼭 굳이 하지 않아도 막 이렇게 너무 손님들은 좀 한티 나도록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한티가 꼭 나야 돼요. 돈을 쓴 티. 그래서 돈을 쓴 티가 나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은은한 것보단 조금 쓴티 나도록 만들어 줄수 있는 게 요런 약간 점같이 넣어주는 게 훨씬 좀 더, 꼼꼼하게 한 티가 나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를 한 40초에서 많게는 1분까지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는 무광이니까 탑젤을 가지고 할 건데, 저는 이거를 이제 호일이나 팔레트에다가 따로 덜어가지고 탑을 발라주시면 돼요. 쓰시는 건 여기 글라스 탑젤, 노나이프 탑, 닦아내지 않아도 되는 탑.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큐어를 바로바로 해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큐어를 바로바로 할수 있잖아요. 그죠? 큐어 속도가 엄청 빨라요. 큐어 속도가. 그래서 노나이프 탑은 걔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죠. 그래서 자, 얘를 코팅을 할 때도 눌러주고, 자,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는 리프롱이죠. 리프롱을 하는 이유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뜨기 위해서. 그래서 눌러주고 빙글빙글 빙글 중간에서 빙글빙글하고 바로 꾹. 자, 그러면은 바로 큐어가 됐어요. 자, 그 다음 거. 자, 스톤도 지금 여기 보면 필수굿으로 밑에다가 붙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빙글빙글해서 이쪽으로 빙글빙글하면은 짱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빙글빙글 톡. 큐어. 그다음 진주는 머리가 까지면 하얀 눈이 백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함 같이 큐어 빙글빙글 빙글빙글 하고 놓고 꼭. 그다음에 여기도 빙글빙글빙글 이렇게 둘러서 빙글빙글 하고 꼭. 이렇게 하면은 시술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되겠죠? 자, 여기도. 빙빙빙빙. 여기다가 해주고 또 꼭. 다음에 진주머리 감싸주고요. 백내장 되지 않게 슝.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스톤이 이렇게 양쪽으로 남아있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스톤이 벗겨지지 않게만 필수굿으로 살짝 싸주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필수굿을 이용해서 옆에 이렇게 싸주고.
숄더 부분까지 메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벗겨지지가 않으니까 필수구슬을 이렇게 메워주고. 근데 옆에 어차피 그 스캅처 젤로 지금 구름별을 가지고 얘를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어차피 잘안 벗겨져요. 그래서 양옆에서 스캅처 젤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떨어질 염려 같은 거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걔네들이 스캅처 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칼라 젤이었다면 당연히 잘 떨어지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들은 제대로 딱잘 메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자, 요렇게 하고 큐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아트 끝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톤을 몇개안 붙였는데, 빨리 완성하시고 싶으시면은 스톤을 많이 붙이면 돼요. 그러면 빨리 끝나니까. 자, 한번 볼게요. 완성시킨 거를. 자. 엄청 귀여워. 이렇게 손톱에다가 제가 보여드리면. 어이구, 제 손이 안 이뻐서 이뻐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보면 손톱, 여기 끝에 요거는 팁이 묻어있던 그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스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구름별을 이제 이용한 아트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땡땡이 도트 같은 거몇개 넣으시면은 훨씬 약간 살아있는 아트처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되게 귀엽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부분이나 이제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저희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항상 이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